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시간 검색어 크롤링이라는 주제로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웹사이트 크롤링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하나씩 모아서 또 데이터들을 정제화시키고 그다음에 시각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시간 검색어 크롤링을 하는데 여러 도구들이 이제 또 필요하겠죠. 개발 환경들이 필요하는데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환경은 바로 콜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콜앱이라는 것은 이제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현재 파이썬 환경의 프로그래밍 환경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지금 현재 고사양 CPU, 뭐 GPU를 이용한 그런 프로그래밍 환경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다 무료인 것은 아니고요. 최대 하루 12시간 정도 현재 기준으로 실행 결과들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24시간 동안 어떤 크롤링을 해서 어떤 결과값들이나 아니면 이제 머신러닝을 나중에 이제 뭐 배우시다 보면은 머신러닝들을 이제 뭐 학습할 그러한 시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24시간 동안 동작시킬 수는 없습니다.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중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사양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뭐 학습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인 간단한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시간 검색 뭐 여러 가지 파이썬을 이용한 프로그램 환경들은 충분히 이 콜앱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썬 확장판인 그 아나콘다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하고요. 굉장히 유사한 환경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나콘다 파이썬은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를 가능하고요. 우선 아나콘다 파이썬부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나콘다 파이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요. 영문으로 써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인 버전으로 아나콘다 파이썬 환경을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3 버전을 여러분들이 환경으로 구축을 하시면요. 저와 같이 이렇게 아나콘다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들이 다 구축이 돼요. 뭐 아나콘다 내비게이터, 아나콘다 프론트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건 파이썬 3 환경이 구축이 되면서 그 위에 데이터 분석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모듈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나콘다를 여러분들이 그냥 설치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설치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이 프로덕트 보시면은 개인 버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버전을 만약 사용하신다면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다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아나콘다 그 실행을 하시면은 아나콘다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이 도움 될수 있는 도구가 하나가 통합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게 실행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실행하는 것을 좀 보고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앱으로 설명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뭐 주피터 랩이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피터 그 다음에 노트북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주피터 랩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런치를 하시면 됩니다. 런치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웹 서비스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요. 여기서 파이썬 3 버전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환경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파이썬을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개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서울시 영등포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실행 과정들을 여러분들 웹 서비스 기반으로 다 파이썬을 이렇게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콜앱 같은 경우에는 이거하고 동일한 이제 U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콜앱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구글에서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구글 콜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은 아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했던 주피터 환경처럼 비슷한 환경들이 이제 나오고요.
자, 콜앱으로 가시면은 여기서 이것도 제가 미리 이렇게 테스트로 동작시킨 것들이 파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동작을 했으면은 새로 여러분들이 새 노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선은 취소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콜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콜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콜래버레이터리 이라고 하는 것을 약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공동작업,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은 공동작업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파이썬을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것이고요. 뭐 별도의 구성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GPU를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사례들을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각각 세션마다 좀 공부를 할수 있는 다양한 그런 교육 컨텐츠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메뉴들을 이제 천천히 살펴보게 될 건데, 이 파일을 이용해서 새 노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노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파이썬 3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노트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하나씩 뭐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설치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조금 제한적이거나 사용하는 방법들이 일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콜앱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 서비스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그런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불러오기보다는 이제 구글 쪽에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죠. 구글 드라이브 쪽이나 그쪽으로 올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파일들을 불러온다거나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콜앱에 대해서 잠깐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메뉴 이렇게 클릭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 메뉴들을 이론적으로 보시면은 새 노트라고 하는 것을 아까처럼 클릭을 하시면은 파이썬 3 환경에 새 노트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트 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작업한 파일들을 불러오는 것이고요.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혹시나 저 주피터 노트로 이제 작업했던 이 파이썬 코드 를 이렇게 업로드 해가지고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이썬은 .py라고 하는 그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피터로 생성한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확장자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형식이 다릅니다. 물론 주피터로 만들어냈던 그런 파일들을 또 파이썬 코드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대로 또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은 계속 이제 주피터 환경 쪽에서 테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파이썬 코드로 다시 변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트를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휴지통으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드라이브가 바로 이제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콜앱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구글 계정들이 필요했듯이 여러분들한테는 구글 드라이브도 일부 용량들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업한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한 폴더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어떤 CSV 파일 같은 경우나 엑셀 파일들, 뭐 JSON 파일들, 이 파이썬에서 지원하는 그런 파일, 텍스트 방식의 그런 형태의 파일들은 가져와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글 드라이브 쪽에다가 또 업로드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어떤 식으로 가져올 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던 그런 파일들은 이제 노트북 파일,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 파일 형식이나 파이썬 파일 형식으로도 내려 받아가지고 바로 또 로컬에서도 바로 즉시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저희가 한번 이 콜앱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던 이론대로 몇 가지 한번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썬 테스트 하면은 이름이 이제 바뀌죠. 이름이 바뀌면서 바로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 쪽에다가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명령에다가 PIP 리스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IP 리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파이썬에 관련된 모듈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인데,
콜앱에서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그런 명령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 이렇게 느낌표를 이제 붙여야 돼요. 그래서 PIP 리스트, 여기서는 우리가 콘솔에서는 이 아나콘다라는 것을 콘솔에서 만약 실행한다고 할 때는 아나콘다 콘솔을 하나 동작을 시키고 PIP 리스트를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피터 환경 쪽에서는 이제 느낌표라는 것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PIP 리스트를 하시면은 이 콜앱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모듈들을 한 번에 이렇게 쭉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의 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머신러닝이나 필요한 것들은 좀 설치가 되어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그런 뷰티풀 소프 같은 경우나 모듈들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웬만큼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도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관련된 우리가 머신러닝 쪽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쪽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모듈들이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콜앱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추가되는 모듈들을 설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똑같이 느낌표를 붙이고 PIP 인스톨로 해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가상 환경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그때마다 외부에 있는 모듈들을 다시 또 설치할 때는요, 다음에 사용할 때는 또 다시 이제 설치하는 걸로 앞에다가 소스 코드에다가 붙여놓고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올 때는 또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간단하게 저희가 프린트물을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콜앱에서 지원하는 노트북입니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요것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런타임을 하기 위해서는 쉬프트 엔터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동작이 됩니다. 물론 요것을 클릭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단축키는 쉬프트 엔터이다라고 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이 앞에 있는 것은 현재 이제 노트북에 실행했던 그런 숫자입니다. 몇 개의 런타임들을 숫자를 했는가. 그래서 앞에 위에서 실행했던 걸또 쉬프트 엔터를 하시면 얘가 동작이 되면서 이제 숫자가 일부 높아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버리고 싶다. 이것은 이제 사용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아래 위로 뭐 옮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지원한 노트북입니다 하고 두 번째 출력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은 동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올리고 싶어요. 뭐 순서가 여러분들이 다르게 코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래 위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컬에서 설치하는 주피터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 우리가 했던 요한줄 라인을 버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휴지통을 통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기능들이 몇 개가 좀 틀린 것들이 있어요. 로컬에 설치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제 댓글 추가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M이라고 합니다. 다 단축키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알트, M 아니면 메모장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로그인한 사용자로 이제 메모장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출력 했군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입력하시면은 후에 요것을 이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작업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을 작업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요것을 이제 다른 팀원들하고 공동으로 나는 좀 작업하는 이런 노트북을 하나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편집 권한이나 보기 권한들, 이런 여러 가지들 권한들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구글 이런 서비스하고 연결된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이제 뭐 구글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오피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과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공유 방법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용하면은 나중에 또뭐 GP를 할 때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굉장히 수월을 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코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뒤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파이썬 크롤링과 그런 데이터 분석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 단계씩 저희가 배워가는데 이 코랩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로컬 쪽에서 동작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섞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